자, 라바 레드 이제 펜툴로 그리는 방법부터 해서 자, 색칠하는 것까지 진행을 할 거야. 색칠하는 것까지 진행을 할 거니까 일단은 한번 봐봐. 내가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그리기는 할 거니까. 자, 일단 얘는 이제 펜툴로 이제 그리기 시작을 할 건데 그리기 시작을 할때 요런 이제 끊기는 부분들 있지? 딱 끊기는 부분들. 여기나 요쪽 부분이나 끊기는 부분들을 해 주면 되는데 여기 이제 라바 머리통 같은 경우는 요 머리 윗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겹치잖아, 라인이. 겹치기 때문에 이제 요 부분부터 먼저 진행을 해주는 게 가장 좋아. 그래서 지금 그림 그릴 때도 조금, 펜툴을 사용할 때도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요 스마트 가이드라는 게 이렇게 지금 표시가 돼. 핑크색 라인 같은 거. 요거를 좀 없애줄게. 메뉴 여기 뷰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여기에 스마트 가이드라는 게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데 얘를 체크 해제. 체크 해제해주고 그럼 보면은 이제 라인이 생성이 안 되지. 이제 라인이 생성이 안 되고 자 그리고 요 밑그림 같은 경우는 지금 라인이 검은색이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그리면은 티가 안 나서 색을 좀 바꿔주는 게 좋아.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지금 면색으로 잡혀 있는데 자 면색을 요거 스왑이라는 걸로 면색을 선색으로 바꿔주고 선색을 면색으로 바꿔주는 요걸로 해주면 면색은 없어지고 선색은 검은색이 되지. 그리고 요 선색 선택을 해주면 여기 색깔 지정을 할수 있는데 자 검은색이기 때문에 자 노란색이 가장 좋을 거야. 노란색이 작업하기가 가장 편할 거라고. 그래서 노란색 잡아주고 시작을 해줄게. 자 클릭. 좀 어느 정도 간격.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보면서 간격 지정, 간격을 감각으로 느껴야 돼. 감각으로 익혀야 되는 거고 한 그냥 눈대중으로 봤을 때한 5cm 정도 되면은 그나마 좀 많이 적당하니까 이렇게 라인 집어넣고 그리고 스페이스바 눌러가면서 화면을 조금씩 이렇게 변형시키면서 라인이 웬만하면 요 검은색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요 검은색 두꺼운 라인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잡아주면 좋아. 여기까지는 클릭. 그 다음 여기서 또 클릭 드래그로 곡선 잡아주고 그리고 클릭 곡선. 대부분 요런 캐릭터들은 곡선이 많기 때문에 자, 요 곡선을 모양을 보면서 지정을 해주면 돼. 클릭 드래그 그리고 클릭 드래그 아니면 잘못했다 싶으면 컨트롤 Z로 다시 한칸 돌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모양을 만들어주고 자, 여기는 지금 혓바닥하고 겹치는 부분이란 말이야. 몸통이 뒤에 있고 혓바닥이 앞에 있어. 그래서 요 부분 여러분들이 조금 보기 편하라고 내가 지그재그로 여기 체크를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굳이 지그재그 요거 사용 안 해도 돼. 요거 굳이 사용 안 해도 돼. 그리고 이제 여기 볼. 자, 이것도 볼이 뒤에 있고 눈알이 튀어나온 것 같이 생긴 요 눈알이 앞에 있지. 그래서 요눈 뒤로 가는 요 겹쳐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도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다음에 요 부분. 여기서 요 머리, 요 겹치는 부분까지. 여기 겹치는 부분까지 이렇게 해주면 자 이렇게 해주면 해주고 나서 나중에 ESC를 누르던가 아니면 V, Selection Tool을 사용을 하든가 해주면 이렇게 라인이 만들어져. 그지? 얘가 이제 몸통 라인이야. 몸통. 자 이번에는 이제 외곽 잡았으니까 이제 내부 안쪽 잡아줘야겠지. 먼저 여기 이렇게 곡선 잡아주고, 얘도 잡아주고,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머리 위에 주름 잡아주고, 그 다음에 머리카락. 머리카락 얘는 세 개밖에 없어.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려줄 거야. 이게 여기가 머리카락이 요 라인에서부터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 부분을 잘라줄 거야. 이제 패스파인더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삐져나온 부분들 다 잘라줄 거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겹치게 모양을 그려줘도 된다는 얘기지. 모양을 겹치게. 자, 그려줘도 되고. 뭐, 나처럼 이렇게 다 연결을 해서 그려줘도 되고, 아니면 하나하나씩 따로따로 잡아줘도 되고.
어차피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작품을 만든다거나 뭐 똑같이 만든다거나 요런 게 아니고 그냥 연습 삼아 연습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목숨을 걸 필요는 없어. 그냥 펜툴 사용하는 연습을 사용하는 것, 펜툴 사용하는 연습을 하는 것뿐이야. 이렇게. 그러면 요 머리카락까지 됐고, 그다음에 여기 이마 주름. 요 펜툴만 어느 정도 사용을 해도 잘 사용을 해도 일러스트로 그림 못 그리는 거는 거의 없으니까 요거 연습만 잘해줘도 돼. 이렇게. 자, 이번에는 눈. 그리고 CC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리 가야 할 방향을 다 보여주기 때문에 라인 잡아주기는 조금 편할 거야. 이렇게 한쪽 눈 됐고, 이제 반대쪽. 그리고 눈 밑에 지금 보면은 요 이미지를 그림을 보게 되면 선이 되게 두께가 어디는 두껍고 어디는 얇고 막 이렇게 표시가 돼 있잖아. 요거는 나중에 한 번에 여기 펜툴 스타일에서 자 라인 스타일에서 변경을 해줄 거니까 뭐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돼. 근데 요거 변경을 해도 요 밑그림하고 완전 똑같이는 제작이 안 돼. 제작이 안 되기 때문에 난 진짜 얘랑 완전 똑같이 해주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면 최대한 확대를 해서 펜툴로 바깥쪽 라인 따주고 안쪽 라인 따주면 돼. 그지? 엄청난 노가다가 될 거야. 그래서 그거는 조금 나중에 생각해 주면 되고. 자, 이번에 입. 입이 요 라바 레드에서 입이 제일 난이도가 있다라고 보면 돼. 근데 요 라바 그리는 요 과정은 난이도 일러스트에서 난이도가 제일 낮아. 난이도가 캐릭터 중에서 난이도가 제일 낮기 때문에 일단은 기초 연습으로 내가 선택을 한 이유기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야. 어디 가도 라바 가르쳐 주는 학원은 없을 거야. 라바 이렇게 펜툴로 따는 거 가르쳐 주는 데는 없을 거야. 스타벅스는 있는 것 같더라고. 스타벅스는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라바는 없을 거야. 자, 여기 잡아주고, 얘는 이제 혓바닥하고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지그재그로 표현해줄게. 자, 이 다음. 요 이제 패스파인더라는 거는 도형하고 도형을 이렇게 나눠주는 기능, 디바이드 기능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 디바이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요 이빨 모양을 자 여기서 진짜 똑같이 얘랑 요 위에 라인을 그대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라인을 잡아서 이빨을 요렇게 해주면 안 돼. 이렇게 해주는 건 아니야. 왜냐? 내가 진짜 기계가 아닌 이상 내 존재 자체가 일러스트다. 난 일러스트레이터인데 나는 일러스트레이터의 프로그램이 내 자체다라고 얘기를 하면 가능할 수도 있어. 그리고 내가 로봇다라고 가능하겠지만 절대 아무리 똑같이 하려고 해도 요 기존에 만들어 놓은 요 라인하고 완전히 똑같이 맞춘다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 인간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패스파인더라는 기능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해줄 거니까 바깥에서부터 사용을 해주는 거야. 요 라인에 입요 라인의 바깥에서부터 요렇게 그리고 클릭 여기서 좀 잡아주고 요렇게 해서 이빨 모양을 만들어주고 바깥쪽까지 해서 요 바깥쪽까지 요렇게 내주고 요렇게 그 다음에 자, 혓바닥도 입 바깥에서부터 여기 겹치니까 라인이 그래서 밖에서부터 이렇게
자, 이렇게 혓바닥 넣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아랫니빨. 아랫니빨도 여기서부터 여기 바깥쪽까지, 입 바깥쪽까지 내주는 거야.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입 모양은 끝난 거야. 입은. 입은 펜툴로 작업이 다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입 아래쪽 주름.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몸통에 보면은 이렇게 요 라인들이 있어. 줄무늬 색상이 다 틀리단 말이야. 노란색인데 여기에는 주황색 띠가 들어가져 있어. 그래서 그 부분을 또다 구분을 져줄 거기 때문에 요 라인을 그대로 그려주는 거야. 여기서 조금 요 입술 입 혓바닥 뒤까지 이렇게 어차피 혓바닥에 가려져서 안 보이니까 아 근데 안 보일 수가 안 보이니까 근데 얘는 몸통을 완전히 반으로, 몸통을 완전히 나눌 거야. 색을 칠해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바깥쪽까지 빼주면 돼. 몸통 바깥쪽까지 빼주고, 그 다음에 요 라인들, 요 라인들, 끝에 가서 얘는 그냥 바로 연결을 해주면 돼. 자,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라인들은 다 정리가 됐고, 요 눈알은 어떻게 작업을 해주냐. 자, 우리 블럭 브러쉬 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지. 그지? 요 블럭 브러쉬 툴로, 자, 사이즈, 대가로 열기 닫기 사이즈 조절해서 요 눈알 찝어주면 돼, 이렇게. 눈알 클릭. 여기도 클릭. 해주면, 자, 라바, 일단 외곽 라인 툴이 다 만들어졌어. 그지? 요렇게. 라바 옐로우가 다 만들어졌고, 자, 이번에는 무엇을 해줄 거냐면, 무엇을 해줄 거냐면, 패스파인더라는 기능이 들어가줘야 돼. 패스파인더. 여기 몸통 패스파인더로 색깔 다 나눠줄 거고, 그리고 여기 혓바닥도 패스파인더로 다 나눠줄 거란 말이야. 지금 이 상태에서 봤을 때, 이 상태에서 봤을 때, 여기 혓바닥하고 아랫니빨까지, 얘는 입 안쪽이야. 그지? 요것만 따로 이렇게 잡아서 전체 선택을 해준 다음에 전체 선택을 해준 다음에 자 윈도우에서 패스파인더라는 기능이 있어 패스파인더라는 기능이 있고 여기서 자요 패스파인더에 요 패스파인더라는 기능이 있는데 헷갈려서 위에 거 누를지도 모르겠다. 자, 요 패스파인더에서 전체 선택하고 요 디바이드를 눌러주는 거야. 요 디바이드. 자, 요 디바이드 너무 커. 요 디바이드. 요 디바이드를 눌러주는 거고, 그래서 전체 선택하고 요 디바이드 눌러주면, 자. 일단 요 라인 잘 봐. 여기 삐져나가 있는 요 라인들이 있어. 삐져나가 있는 이 라인들. 이 라인들이 사라져. 일단은. 그지?
일단은 여기 삐져나가 있는 요 여기 이 부분하고 요 부분이 이제 삐져나가 있었는데 그 부분 사라지고, 그리고 얘는 여기 얘는 또 라인 색상이 없어졌지. 그지? 라인 색상이 없어져서 일단은 요걸 전체를 선택을 하고 디바이드를 해줬으면 전체 선택을 해주고, 전체 선택을 해주고 여기 디폴트 필앤 스트로크 얘를 눌러주는 거야. 그러면 자, 흰색 면과 검은색 외곽 라인으로 이렇게 만들어지지. 자, 일단 여기서 보면은 이빨 색깔하고 이빨도 이렇게 나눠지잖아. 그럼 이빨 색깔도 따로 집어넣어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얘하고 얘를 눌러주고, 요 혓바닥 안에만 면을 눌러주고, 이번엔 쉐이프 모드에 자, 쉐이프 모드에서 유니온이라는 기능이 있어. 요거를 사용을 해줄 거야. 자, 요만큼 혓바닥 요 전체가 되겠지? 요 혓바닥 요렇게 요 혓바닥 전체를 선택을 해준 다음에 자, 패스파인더에서 유니온을 눌러주면 가운데 라인들이 싹 사라지지. 가운데 라인들이 싹 사라져. 그리고 혓바닥 입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여기까지. 얘가 라바 입을 만드는 방법이고, 자, 이번에는 몸통이야. 몸통. 나머지는 잘라줄 필요 없이 그냥 그 위에다가 요 앞머리카락하고 몸통 빼고는 다 색칠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 자, 몸통도 똑같아. 여기 선택을 한 다음에 얘를 하나 복사를 해줘. 반드시 복사해줘야 돼. 몸통 외곽 얘는 하나 남겨놓을 거고, 안에 있는 얘네 라인들은 다 없애줄 거야. 그렇게. 자, 여기 있는 얘네들 가지고 똑같이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눌러주고, 그리고 똑같이 디폴트 필앤 스트로크 눌러주는 거지.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하느냐? 다이렉트 셀렉션 툴은 단축키가 A야. A를 눌러서 얘 얼굴 지워주고, 여기 남기고, 다음 칸 지워주고, 그 다음 칸 지워주고. 그러면 자, 요런 이제 몸통 띠 부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몸통 띠를 여기다 갖다 놓은 다음에 얘하고 요 몸통 라인 선택을 해서 얼라인이라는 정렬 요 패널이 있어. 윈도우에 얼라인이라는 요게 있고, 자, 밑에 정렬하면 가장 밑으로 내려오겠지. 이렇게 밑으로. 그리고 가장 우측 정렬. 여기 잡아주면 딱 몸통에 맞게끔 얘가 배치가 된다고. 그리고 여기 위에 가까이 가서 보면 여기 아까 전에 연결을 해줬기 때문에 삐져나간 부분이 있어.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여기 부분 이렇게 선택해서 딜리트로 지워주면 돼. 이렇게. 자, 이렇게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앞머리카락. 앞머리카락은 요 라인은 남겨줄 거고, 머리카락하고 요 라인을 복사를 해줄 거야. 그래서 요거 똑같이 복사를 해서 머리카락만 지워주면 돼. 머리카락만. 요 라인은 남겨줄 거니까. 그래서 머리카락하고 요 눈두덩이 요거 두개 선택해서 자, 패스파인더에서 또 디바이드. 그럼 머리카락만 남을 거야. 머리카락만. 자, 디폴트 필앤 스트로크 잡아주고 여기 밑에 삐져나온 얘네들 다 지워주면 되겠지? 그럼 머리카락만 이렇게 남고. 그러면 일단 잘라줄 부분은 다 잘라줬어. 잘라줄 부분은. 그래서 자, 얘네를 일단은 요건 라인 해준 거니까 일단 딴 데다 옮겨놓고 배치를 해주는 거야. 일단 큰 몸뚱아리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자, 그 위에 입 갖다 놓고, 이렇게 입 갖다 놓고, 나머지 얘네들 다 갖다 놓으면 돼. 얘 옮기면 되니까 똑같이 아까처럼 정렬, 요 기능으로 아래 하단 정렬 그리고 우측 정렬 잡아주고, 그 다음에 얘 나머지 배치해주고. 배치해주고, 그리고 앞머리카락 배치해주면 돼. 근데 지금 보면은 얘 뭐라고 해줘야 되나?
지금 색칠이 색상이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자, 여기서 자, 라바 색칠 이미지에서 여기 있지. 라바 옐로우는 여기 이렇게 있네. 레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지금 현재 없으니까. 레드가 현재 그렇게 된게 없으니까 일단 기존에 있는 거, 아 여기 있네. 자, 얘를 자, 이미지 복사를 해서 일러스트에서 붙여넣기 하고, 자, 여기 색상을 얘한테 맞춰줄 거니까, 다 맞춰줄 거니까 V 셀렉션 툴로 얘 몸통 선택하고, 요 몸통만 선택하고, 여기 아이드로퍼 툴이 있어. 색을 갖고 와주는 거거든. 얘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돼. 이렇게. 그럼 색이 들어가지지? 똑같이 여기서 컨트롤 키를 눌러서 몸통 누르고 요거 잡아주고. 자, 그 다음에 눈 눌러서 잡아주고, 얘도 잡아주고, 그 다음에 눈알 검은색 잡아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입. 입은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눌러서 혓바닥, 아이드로퍼 툴은 아이. 눌러서 클릭. 컨트롤 키 누르고 눌러서 클릭. 이빨 클릭. 윗부분 클릭. 그리고 얘도 여기 클릭. 그리고 머리카락. 머리카락. 가서 뭐 그냥 똑같은 색으로 넣자. 클릭. 자, 이렇게 해주면, 자, 라바가 지금 색칠이 다 됐어. 라바 색칠이 됐는데 뭔가 되게 이상하잖아. 뭐냐면 지금 요 몸통에 들어가는 요 띠도 지금 혓바닥보다 위에 있어. 그래서 혓바닥보다 밑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 레이어를 보게 되면 자, 여기 레이어를 보게 되면 뭐 이렇게 좀 모양들이 이렇게 쭉쭉쭉쭉 있는데, 자, 요렇게 생긴 모양이 현재 지금 입이야. 여기 동그라미를 눌러주면 선택이 되고, 자, 얘는 입이 될 거고, 여기 더블 클릭해서 글씨 바꿔주면 돼. 글씨. 입이 될 거고, 자, 얘는 몸통이 될 거야. 몸통. 그리고 얘는 머리카락. 자, 얘는 몸통, 띠, 무늬. 그리고, 자, 이렇게 보면 될까? 근데 지금 현재 입이 몸통 띠보다 밑에 있잖아. 그지? 요게 지금 레이어 개념이기 때문에 책이라고 보면 돼. 얘도 책장이고 얘도 책장인데, 이 종이가, 입이라는 종이가 몸통 띠 종이 밑에 있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입은 가려지겠지. 그래서 요 입을 위로 올려주면 돼. 그지? 달라지지? 요게 이제 종이 위치라고, 위아래 종이 위아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이미지 위아래. 그럼 이렇게 보면은 다 됐고, 지금 배열은 다 맞았어. 배열은 맞았기 때문에 요 전체 선택을 해서, 지금 외곽 라인이 지금 뭐 노란색이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외곽 라인을 일단 검은색으로 잡아주는 거야. 검은색으로 이렇게. 그럼 외곽 라인 다 잡혔지. 자, 얘를 이렇게 빼볼게. 자, 보면 지금 이제 라바 레드가 만들어진 거야. 라바 레드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지금 라인은, 얘는 지금 울퉁불퉁한데, 얘는 지금 라인이 그냥 아주 얇게, 얄쌍하게만 이렇게 있어서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전체 선택하고, 여기 유니폼 부분을 이런 걸로 바꿔주는 거야, 이렇게. 바꿔주고, 선 두께는 조금 두껍게. 이렇게 만들어지지. 그지? 라인으로 두껍게, 얇게, 힘 조절, 강약 조절해서 만든 것처럼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까지 라바를 제작을 해보면 돼. 라바 레드 제작. 그지? 여기까지. 일단은 요거 동영상으로 지금 만들어 놨으니까, 이거 동영상 확인을 하고, 아, 지금 뭐잘 모르겠다 그럼 동영상 이거 참고해서 하면 되고, 그리고 하는데 뭐 그냥
동영상 보다는 나한테 물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나한테 물어보면 또그 자리에서 또 바로바로 도와줄 테니까 요거 한번 진행을 하자. 여기까지.